우리 국민들에게는 굉장히 즐거운 소식이지만 반대로 우리 주변국들에게는 상당히 암울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한국이 항공모함에 탑재할 국산 함재기 개발을 확정했다는 의문으로 국내의 군사 전문가들이 소란스럽습니다. 얼마 전 공개된 KF-21 보람의 엔진 시험에서 드러난 몇몇 장면이 원인이었는데요. 공개된 자료 영상을 본 많은 전문가들이 베일에 쌓여있던 KF-21을 보며 KF-21은 함재기용으로 개발된 것이 맞다고 주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때문에 한국이 한국형 함재기인 KF-21 내비를 계획 중인 것이 아니냐는 의견에 다시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소식이 들리자 KF-21 내비 개발을 반대하는 이들도 늘고 있습니다. 이들은 KF-21N을 도입할 예산이라면 F-35C를 도입하는 것이 여러모로 합리적이라고 주장 중인데요. 이에 대해 KF-21N 개발론자들은 F-35 역시 KF-21과 마찬가지로 미완성 전투기인 주제에 비싸기만 하다며 KF-21N을 도입하는 게 국익에 훨씬 이롭다고 말합니다. 양측 모두 대한민국의 안보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고 일장일단이 있어 치열한 격론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둘 중 누구의 의견이 옳은 것일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한국형 항모 개발의 활용점정인 한국형 함재기 도입 논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KF-21의 첫 비행까지 불과 수주만 남았습니다. 날씨가 변덕을 부리지 않는다면 내달인 7월 22에서 23일 사이에 첫 비행이 이뤄질 예정인데요. 이 소식에 많은 이들이 기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인터넷을 통해 지상주행 시험 중인 KF-21의 영상이 퍼져나가며 우리 국민들의 가슴을 설레게 하고 있는데요. 보셨다시피 아주 잘 움직이는 모습으로 보아 이후 이어질 비행 테스트 역시 성공적으로 수행할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이번에 비행을 맡은 파일럿은 대한민국 공군의 교관을 맡고 있고 매우 우수한 실력의 베테랑 조종사입니다. 또 중고도 무인기 MUAV 개발, FA-50 공대지 확장무장, 전술인문기 TA-50 구매시험 등 다양한 시험평가를 수행한 시험비행 전문가이기도 한데요. 따라서 조종사의 기량 부족으로 항공기가 추락할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KF-21이 순조롭게 개발되자 새로운 논란이 일어난 것이죠. 바로 KF-21N의 개발입니다. 지난 6월 27일 국내 언론을 통해 KF-21의 엔진 시험이 공개됐습니다. 이 시험에서 우리 연구진은 후크로 고정된 KF-21의 엔진을 애프터버너까지 사용해 최대 출력으로 가동했는데요. 이 모습을 본 많은 이들이 고정된 KF-21의 모습이 마치 항모에서 이함을 준비하는 함재기 같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지상용 전투기 후크는 이렇게 크고 굵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는 마치 미국의 슈퍼호넷의 후크와 형상이 비슷합니다. FA-18 EF 슈퍼호넷은 전장 18.3m, 전폭 13.7m, 전고 4.9m, 자체 중량 13.8톤, 최대 륙 중량 29.9톤, 최대 무장량 8.6톤인 쌍발 터보팬 다목적 전투공격기입니다. KF-21과 같은 F414 GE400 엔진을 사용하며 최대 마하 1.8로 기동이 가능합니다. 각기 단자형 FA-18E와 복자형인 FA-18F로 나뉘는데요. 최근 대응행한 영화 탑건 매버릭에서 주인공 일행이 운행하는 전투기가 바로 이 슈퍼호넷일 정도로 미해군 항공대가 애용하는 전투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개발진은 KF-21을 개발할 때 이 슈퍼호넷을 뛰어넘는 차세대 4.5세대기를 KF-21의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F414 엔진을 탑재함에도 전장 16.9m, 전폭 11.2m, 전고 4.7m로 크기를 줄여 기체의 추중비를 높여 고기동성을 확보하고 스텔스 설계와 반메린 무장창으로 저피탐성을 강화했습니다. 또 IRST, 국산 AESA 레이더, EOTGP 타겟팅 포드, 데이터링크를 통해 획득한 정보를 융합하는 센서 퓨전 능력을 통해 슈퍼호넷을 압도하는 탐지 추적 능력을 확보했는데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많은 이들이 모든 면에서 FA-18 EF 슈퍼호넷을 압도할 수 있도록 설계된 KF-21 보라매가 함재기로서도 슈퍼호넷을 뛰어넘을 특별한 기능이 있을 거라 기대 중입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어디까지나 희망사항에 지나지 않지만 그럼에도 많은 이들이 KF-21N을 원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 해군의 급속한 확장입니다. 지난 6월 17일 세계 최대 재래식 항모이자 중국 해군의 세 번째 항공모함인 003형 푸젠함이 상하이 장난조선소에서 진수됐습니다. 003형은 전장 325m, 전폭 73m, 흘수선 11m의 중형 항모로 배수량이 경하 기준 67,500톤, 만재 기준 85,000톤에 달하는 거함입니다. 심지어 분석가에 따라 10만 톤이 넘을 것이라는 주장조차 있을 정도입니다. 이는 재래식 항모 중에서는 가장 큰 규모이며 사실상 대형 항모나 마찬가지입니다. 게다가 이에 더해 미군의 최신 항공모함인 제랄드 포드급만 사용하는 전자식 사출기를 무려 3기나 탑재했는데요. 이를 통해 동시에 3개의 함재기를 캐터펄트로 이륙시키는 캐토바식으로 이륙이 가능합니다. 당연히 탑재할 수 있는 함재기의 수도 어마어마합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아무리 적게 잡아도 40기에서 많게는 50기 내외의 고중익 항공기를 탑재할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이는 미군이 운영하는 스트라이크 패키지를 2개 이상 운영할 수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푸젠함에는 중국의 주력 4.5세대 함재기 J-15B와 중국의 두 번째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FC-31 등이 탑재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003형의 뒤를 이어 핵추진으로 운영될 004형 역시 설계와 건조의 진행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반면 현재 우리 해군은 이렇게 엄청난 중국 해군을 상대로 고작 경하 3만 톤, 만재 5만 톤급 항공모함의 건조를 추진 중입니다. 계획대로라면 여기에 탑재될 전투기는 수직 이착륙기인 F-35B 20대인데요. 전문가들은 5세대 전투기 중 최고봉인 F-35 계열 전투기의 성능이 아무리 우수하더라도 고작 20기로는 중국의 막강한 항모 전력 앞에서 무력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특히 F-35B의 낮은 무장 탑재량이 문제가 된다고 분석합니다. F-35B는 수직 이착륙을 위해 설계된 플랫앤 휘튼이 F-135 PW 600 터보팬 엔진을 한 발 탑재한 전폭기입니다. F-35답게 세계 최고 수준의 센서 퓨전 능력과 스텔스 성능으로 하이 세계 최고의 전투기라 할 만한데요. 그런데 문제는 폭장량이 너무 떨어집니다. 수직 이착륙으로 개조하면서 무장 탑재량이 6.8톤으로 낮아진 데다 JSM 같은 대함 무장을 내부 무장창에 탑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함 공격을 하기 위해서는 스텔스 성능을 포기해야 하는데요. 이래서야 5세대 스텔스기를 대거 배치할 중국 항모전단에 제대로 맞서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국내에 많은 항모건조론자들이 항모의 체급을 경하 5만 톤, 만재 7만 톤 이상으로 키운 뒤 3-40기 이상의 항공기를 미국, 중국처럼 캐토바 방식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주장 중입니다. 그리고 각기 F-35C와 KF-21N을 차기 항모에 채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F-35C를 운영하자고 하는 이들은 KF-21의 종합적인 성능이 F-35C에 비해 크게 열세하며 미 항모전단이 보유한 막대한 양의 미사일과 탄약을 공여받을 수 있어 전투지속 능력이 우수하다고 주장합니다. 또 동체 굉장히 무리가 가는 캐토바 방식으로 항모를 운영하려면 전자기식 사출기 이멀스에 맞게 설계된 F-35C를 도입하는 게 맞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에 대해 KF-21N 도입을 주장하는 이들은 F-35C 판매를 미국이 허락할지도 알 수 없고 매번 미국의 개량 사업에 막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데다 제대로 정비하기 위해서는 호주나 일본 등에 맡겨야 해 평시 가동률이 크게 떨어져 긴급 대응이 어렵다고 반박합니다. 또 전시에 미국의 정밀유도무기 PGM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어디까지나 미국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전면전 상황일 뿐이며 미국이 한국에 곧바로 지원할 수 있는 탄약은 한계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F-35 역시 KF-21처럼 미완성 전투기라고 주장하는데요. 블럭 3사가 되어서야 겨우 전투력을 갖췄고 아직도 예정된 개량 사업이 수두룩한 F-35를 함부로 추가 도입했다가 개량 사업에 쓰일 막대한 비용을 대는 호구가 될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우려입니다. 반면 KF-21은 전자전기나 전술정찰기 등 별도의 파생형과 함께 개발하면 단가를 낮출 수 있으며 국산 무장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으므로 KF-21N이 전평시를 막론하고 국산 무기의 장점인 높은 가동률을 바탕으로 긴급사태 대응하기 효율적이라고 분석합니다. 이처럼 양측의 주장에는 일장일단이 있어서 누가 맞다 그르다를 따지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이 토론을 보며 더 중요한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말합니다.
바로 항공모함을 확보할 수 있느냐를 따져봐야 한다는 것인데요. 사실 항모를 확보하는 것 자체가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선 날이 갈수록 급감하는 인력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수천 명의 수병이 더 필요한 중형 항모의 건조기에게 통과되는 것은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또 건조된 항공모함의 성능이 2030년대 전장에서도 무리 없이 활약할 정도로 우수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난관이 많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완전전기 추진체계 IFEP의 도입, 미제 이멀스의 수입 혹은 자체적인 국산 이멀스 개발, 항모를 호위하기 위한 충분한 숫자의 호위함 전력의 확보, 항모와 함께 고속으로 기동할 수 있는 차세대 재래식 잠수함 또는 원자력 잠수함의 확보가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다가 아닙니다. 좀 더 세세하게 따지면 숙련된 함재기 파일럿이 수두룩한 미국조차 수년마다 항공기와 조종사를 잃을 정도로 고난이도의 기술이 요구되는 캐토바 이착함을 안전하게 수행하기 위한 교육체계와 훈련기의 확보도 문제가 됩니다. 또 항공모함을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는 대형 군함과 관련 정비 시설의 확보, 항모 전단의 원형 작전을 보조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수의 고속전투지원함 AOE의 확보 등 대충 따져도 준비해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처럼 현대해군의 끝판전력인 항모전단을 운영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항모전단 운영을 추진했다가 그 규모를 줄이거나 폐기하는 게 다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다른 나라들과 사정이 좀 다릅니다. 세계 최강의 조선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자체적으로 모든 군사 무기를 개발 및 제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나라입니다. 이를 증명하는 근거도 여럿 있는데요. KDDX의 개발을 통해 IFEP의 기술과 호위함 전력의 확보를 동시에 이뤄낼 준비가 한창이고 도산 안창호함 배치2, AOE3 등 항모전단 운영의 기틀이 될 여러 사업이 한창 진행 중이므로 항모가 건조될 2033년이면 항모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요건을 모두 갖출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계획대로만 된다면 대한민국은 중국 대륙을 쓰러뜨릴 수 있는 막강한 항모전단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관심 부족으로 인력이 제대로 확충되지 않거나 추진 중인 사업이 단 하나라도 꼬꾸라진다면 우리 항모전단은 반쪽짜리가 되고 맙니다. 오직 국민의 성원과 지원만이 대한민국 해군의 미래를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꺼리튜브입니다. 여러분의 가분한 성원에 힘입어 군사무기에 관심 없는 분들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대한민국의 육해공 군사무기의 숨은 비하 이야기를 책으로 엮었습니다. 하루 종일 검색해도 절대 찾을 수 없었던 비밀스러운 내용을 이제 책으로 만나보세요.